투명 밀크티래? 어? 투명 밀크티가 있어요?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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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하세요,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네, 오늘 구독자분을 만나기로 해서 나왔는데 사실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복장이 약간 동네 복장이에요. 슬리퍼 질질 끌고 주에 넘어가시러 하셨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잠깐 오셔서 저 보고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두 분이 와 계십니다. 보여드릴게요. 짜잔. 아, 안녕하세요. 이로이 브로디입니다. 네. 아 근데 유튜버세요? 유튜버. 네. 저보다 구독자 많은 유튜버세요. 네, 지금 무슨 뜨고 있죠? 아 여기. 네. 안 써줄 거예요. 저랑 오늘 콜라보로 하나 간단하게 찍기로 했어요. 사실 뭐 찍을지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죠? 아 마카오에 있는 로컬 슈퍼에 가서 한국에는 없는 그런 특이한 식품들, 어떤 음료들 이런 거를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싱. 일단 여기 주변 보면 마트가 엄청 많아요. 우리 동네 마트 천국이거든요. 여기 보면 쌈미우라고 있고 여기 보면 라이라이라고 마트가 있어요. 사실 저쪽으로 가면 마트가 두 개 더 있어요. 마카오는 마트가 되게 몰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찾으면 여러 군데 다 가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또 유튜버시라서 옆에서 또 멘트하고 계세요. 우리 지금 서로 찍고 있어요 지금. 쌈미우가 완전 여기가 로컬 느낌 팍팍 나는 곳이라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매장마다 파는 게? 아,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파는 것도 다 다르고 가격도 다 달라요. 24시간 적혀있죠. 마카오에 있는 이 쌈미오 슈퍼마켓은 다 24시간이에요. 오 좋다. 지금 사람 없다. 용과. 용과 맛있어요 진짜. 네. 어, 아보카도예요 이거? 네 아보카도 맞아.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찾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건강하대요. 비타민이 그러니까.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자몽. 아 자몽이에요? 왓! 유전자가.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아, 대륙 스타일이죠 대륙. 이거 해봤자 2,500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거예요? 이거는 저도 여기 마카오 처음 본 건데 전 사실 안 먹어봤어요. 왜냐면 좀 비싸가지고 45오면 6,000원? 네 6,500원. 아~ 마카오가 진짜 좋은 거 하나, 맥주가 개싸요. 이게 3.7원이면 500원밖에 안 하는 거고 이거 주화의 요거는 400원도 안 하는 거예요. 주화이술이에요? 네 주화이술인데 400원밖에 안 해요. 중요한 거는 다른 나라에서 온 그런 맥주들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 싸요. 보드카? 네, 보드카요. 보드카 라인. 네, 보드카. 여기가 맥주 천국이에요, 마카오가. 맥주가 종류도 엄청 많은데 가격도 엄청 싸요. 맛있겠다. 기네스 이것도 5원이면 한 700원? 우리나라는 세계 맥주 네. 4병이 많은데. 우리나라 하이트 맥주 있잖아요.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하이트다. 우리나라도 싸요. 중요한 게 6원이면 900원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2,700원인가 하지 않아요? 와, 진짜 이건 뭐 새로운 버전이야. 이거 우리나라 없나? 어?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찾아볼게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한국에서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다른 것보단 조금 비싸네요 그래도. 새로 나와서 그런가? 가격이 진짜 저렴해요. 종류도 진짜 많고. 그리고 마카오가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거 알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쁜 통조림이 되게 많아요. 이쁘고 맛도 괜찮은 거. 네 그거 딱 보셨네. 오 예쁘다. 네 색깔별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야? 포르투갈 통조림이에요. 토마토 맛이. 이게 맛이 이렇게 다 다른데 뭔데요? 종류도 엄청 생선? 많고 생선. 약간 우리나라 꽁치 같은 건데 약간 카레 맛 나는 것도 있고. 그냥 따서 먹는 거예요? 네, 그냥 따서 바로 먹는 거예요. 저희가 1일 하나거든요. 선물로 사고도 좋은 게 되게 이쁘잖아요. 이쁘고 포르투갈 그런 문양도 다 있고 포르투갈에서 온 거니까 가격도 9.5불이면 사실 뭐 1,400원 이런 거 선물하고 하면 좋죠. 배경이 다르고. 아 그리고 우리나라 밀크티가 요건 지금 팔잖아요. 요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한국에 있어 근데 있어 막 봤는데 있고 막 그래 지금 먹으면서 보고 있어요. 와 이거 어, 이것도 있네. 뭐지 이거? 이거 망고라고요 이게? 망고 맛 뭔가? 여기 써 있다. 망고 맛 nope 아무튼 아니 이게 번째 차라서 그래요. 간째 차인데 이거. 뭐 이거 볼까요? 이거 한번 뭐 한번 보죠. 구우면 1,400원. 네, 1,400원 갖고 와야 되나? 카트 갖고 와. 형한테 시키는 거예요? 형 아니에요? 아 맞긴 한데. 근데 되게 순종적으로 잘 가시네요 지금. 투명 밀크티. 투명 밀크티래? 있다고 줘요.
어, 투명 밀크티가 있어요? 어?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오! 있다. 오! 라떼인데, 카에. 아, 대박. 라떼? 네. 아, 근데 일본 거구나, 아사히. 이것도. 오! 사추. 어, 복숭아도 있어요? 레몬티. 봐봐요. 오, 대박. 레몬 복숭아? 레몬 라떼? 복숭아. 얘는 똑같은 거죠, 쟤랑? 아니요, 복숭아하고 이건 레몬. 맛있다. 그러니까 회사가 똑같아. 신기하다. 처음 0칼로리라는 처음 봤는데. 오, 칼로리도 0이에요? 라이트. 어떻게 우유 맛이 나? 라떼면 우유 맛이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거 한번 마셔볼래요? 이거 다? 네, 세 개 다. 좀 이따가 두 분이랑 같이 나가서 한번 마셔볼게요. 마카오에 은근히 마트 살 게 많아요. 과자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 안 파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아, 이런 것도 있어요 혹시 근데? 아, 석탄이에요? 석탄 너무 했다 그거는. 그 뭐야? 글라스 젤리드 음료수요? 네, 음료수예요. 아, 어? 잠깐만요. 이거 뭐야? 신기한 그건데? 어? 이거 얘는 곤약 젤리 같은 거? 뭐냐 이거는? 아이고, 오늘 투명 시리즈를 할까요 그냥? 우리도 좀 투명하게 벚꽃 찍을까요 그러면? What? 일단 근데 다 먹어보죠 그냥. 제가 쏠게요. 진짜요? 네. 와. 어,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거 하고 네, 요거 하고 어, 너무 시키는 것 같아요 형한테. 또 좀 직원인데. 막 이런 젤리도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귀엽고 막 맛있다고 여자애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은근히 이렇게 구경할 게 많아요. 진짜 살 게 많아요. 일본 것도 많아가지고. 근데 중요한 게 일본에서 왔는데 안 비싸요. 이런 것도 보면 400원이에요 400원. 지금 제가 촬영 시간을 봤는데 우리 30분째 이러고 있어요. 30분째 지금 투명 음료 6개 골랐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뭐가 있다고요? 아, 여기 오레오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이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오레오 딸기맛 한국에 없어요? 없어요. 없어? 어, 여기 딴 맛도 있어요? 진짜 없어. 이거 완전 이거 뭐예요? 어, 이건 진짜 처음 본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오, 딱 좋네 이거네. 8.6, 300원, 1200원 정도 하네요. 자, 그럼 가볼까요? 우리 지금 마트에서 태국 과자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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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것도? 네. 오레오 두 개. 네, 요거 골랐는데 지금 45분 걸렸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고른 만큼 나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잠시 끄고 나가서 다시 찍을게요.